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보스 배틀 구현하기 영상입니다. 보스 배틀까지 만들면 궁주의 전설의 구현부는 완전 끝이 나게 됩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수정해서 그럴듯한 게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에필로그 영상에서는 제 입맛대로 살짝 변경해서 만든 게임을 플레이해 볼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해봅시다.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보스 배틀. 플레이어가 보스방에 들어가게 되면 플레이어의 경험치 바가 없어지면서 보스 HP 바로 변경됩니다. 클리어 후에는 반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부터 만들어 봅시다. 캔버스에 플레이어의 경험치 바는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 개 복사해서 보스 HP, 뒤쪽 HP로 이름과 색상을 변경시켜주고 UI 컨트롤러에 각 변수에 넣어줍니다. 플레이어의 경험치 바에 있는 레벨 텍스트도 크기를 조절하고 변수에 넣어줬어요. 이제 UI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 업데이트 함수에서 일반 스테이지일 때는 플레이어의 경험치 바를 표시하고 보스방일 경우에는 보스의 HP바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스방인지 아닌지에 따라 플래그를 설정할 함수를 만들고 스테이지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보스방에 진입을 하면 이 함수를 참으로 호출하고 보스를 잡을 때는 이 함수를 false로 다시 한번 불러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스를 만들어 봅시다. 보스로 쓸 모델은 SS스토어에서 PBR 골렘으로 검색해서 요걸로 받았어요. 보스방에 골렘 하나를 들고 와서 프리팹을 해제하고 오리를 만들 때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줄게요. 빈 오브젝트를 라스트 보스라고 하고 여기에 골렘을 넣어줍니다. 리지드 바디와 캡슐 콜라이드를 추가하고 콜라이드의 크기도 조절합니다. 보스의 근접 공격을 위해 빈 오브젝트에 콜라이드 하나 추가. 이제 트리거는 true, 태그와 레이어를 세팅해주고 보스가 발사체를 생성할 위치도 하나 생성해서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나브 메쉬 에이전트도 추가하고 여기서는 엑셀러레이션만 수정을 해줬어요. 다음 애니메이트 탭을 열어 보스가 쓸 애니메이션을 편집해줄 거예요. 어택 1, 2, get hit, work 이렇게 4개만 쓸 예정이고 나머지는 삭제해줬어요. work와 아이들 애니메이션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변경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밀리 FSM에서 소문자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전이시키는 조건을 잡아줍니다. 이제 밀리 스테이지 보스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볼렘에 넣어주고 보스의 태그, 레이어도 설정해줍니다. 몬스터 AI 구현하기 편에서 나왔던 에너미 밀리 FSM이란 놈을 상속받습니다. 혹시 몬스터 AI 편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 살짝 보고 갑시다. 사실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이 에너미 베이스란 놈은 몬스터의 기본 스탯인 HP, 데미지, 사정거리 등이 있고 공격 쿨타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에너미 밀리 FSM에는 몬스터의 세 가지 상태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에너미 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스 스크립트에 붙여놓고 보스에 필요한 부분만 남도록 코드를 조금 수정할 거예요. 먼저 발사체와 발사체가 생성될 위치를 전환하고 보스의 공격 속도, 플레이어 인식 거리, 이동 속도, HP, 데미지를 설정해줍니다. 아이들 상태와 무브 상태는 그대로 두고 어택 상태만 변경시켜줄 거예요. 공격 상태가 되면 간단하게 세 가지 공격 패턴 중 랜덤하게 하나를 실행하도록 했어요. 진짜 간단하게 했죠잉? 첫 번째, 두 번째는 60%의 확률로 원거리 공격을 하고 세 번째는 40%의 확률로 예비 동작 한번 하고 플레이를 향해 돌진 공격을 할 거예요.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HP가 0 이하가 되면 보스 HP에서 플레이어 경험치 바로 표시하도록 체크 보스 룸을 false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HP가 남아 있다면 현재 HP 상황을 UI로 넘겨줘서 HP를 표시해주고 감자에 맞았을 때 HP를 부드럽게 깎아주기 위해서
데미지 함수를 호출해줬어요. 유닛으로 들어와서 발사체 생성 위치를 넣어주고 레이어는 디폴트. 발사체로 쓸 모델을 들고 와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발사체에도 리지드 바디와 메쉬 콜라이더를 추가하고 중력 사용하람, 태그와 레이어, 스케일까지 세팅해줬어요. 발사체 스크립트는 간단하게 생성되면 앞으로 나가도록 해줬습니다. 다음, 애니메이트 탭을 열어 보스가 쓸 공격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를 변경한 뒤에 적당한 프레임에 이벤트를 추가해줄게요. 플레이어가 모션을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으택 1은 3방향, 으택 2는 4방향으로 발사체가 불릴 함수를 연결해줍니다. 돌진 예고 모션으로 get hit와 돌진 모션인 워크의 재생 속도도 좀 변경시켜줬어요. 다음,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서는 보스의 공격이 맞았을 때 함수를 작성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왔다. 뭐고 이거? 문에 태그와 레이어를 추가해줘야겠네요. 다시 플레이. 자, 여기까지. 게임은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구현이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제 본인만의 게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에필로그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기능들과 제 나름대로 수정해서 시작방부터 보스방까지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